아, 저 탱크 아니야? 정말 한 대가 아닌데? 전일 계약자 외 견인함. 우와, 괜찮네요. 네? 여기서 보니까 오! 부천시 오정구 작동. 예전에 갔었던 까치울 마을 바로 위 동네인데요. 비록 대부분 다가구지만 마치 전원 마을을 연상케 하는 아늑한 분위기. 거기다 가격까지 괜찮아. 혹시 이 마을 그 비싼 까치울 마을의 대항마? 진짜로?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, 이 동네는 저 안쪽에 군부대가 있었죠. 다행히 과거형입니다. 철수는 했는데 아직 건물은 남아있어서 가끔 영화 촬영지로 재활용된다는군요. 그건 그렇고 마을 한쪽에 빈 막사라 밤에 조금 무섭지 않을까나. 좌우지간, 이 마을 첫 번째 장점, 가격. 보세요, 네이버에 올라온 대지 호가는 1300 곱하기 60%, 대략 800만원대. 공시지가로 실거래가를 유추했더니 어라, 940만원. 동네가 오래되면 이렇게 호가를 막 던지나요? 아니면 진짜 급급매들인가요? 하여간 저 아래 까치울보다는 확실히 싸긴 쌉니다. 두 번째 장점, 아늑한 산세. 빌라, 아파트 천국인 이 근처에 유일하게 남은 명당터의 기운이랄까요? 커다란 단지 전체를 기꺼이 감싸는 범바위산, 지향산의 모습이 참 엄마 품처럼 너그럽게 느껴졌습니다. 딱 봐도 동네가 굉장히 안정적이죠. 세 번째 장점, 교통을 빼놓을 수 없죠. 지난번 까치울 마을은 지하철역에 딱 붙은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요 정도 이격거리 마음에 듭니다. 게다가 경인고속도로도 있어 강남 출퇴근까지도 비벼볼만 하고요. 하지만 최근 이 지역 이슈가 따로 있죠. 고속도로가 새로 뚫린다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이제 단점 좀 까볼까요? 첫 번째는 예상하셨다시피 요 어마무시한 주차난. 사실 단독 사는 이유가 이 주차 때문인 것도 큰데 여길 선택하는 순간 그런 건 좀 내려놔야 되겠죠. 아니, 단독 마을에 이렇게 차댈 데가 없는 곳은 저기 평택 강남 이후로 처음이네요. 이 원인 당연히 다가구 다세대 때문이겠죠. 또 워낙 동네가 오래되나서 당시엔 아예 주차장법이 건축법에 껴들어가지도 않았었나 보네요. 하여간 저도 어디다 차댈지 몰라서 계속 뱅글뱅글 돌았네요. 두 번째 단점, 비행기 소음.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? 저렇게 거의 10분에 한 대 걸로 지나가던데요. 보니까 아하, 바로 앞이 김포공항이네. 근데 참 이상하다. 같은 공항 앞인데도 개화동은 거의 소음이 없었던 반면 여긴 왜 이렇게 커? 정답은 바로 이 그림. 비행기 이착륙 경로와 정확히 겹치기 때문이죠.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드론도 못 띄웠네요. 비행금지 구역이니까. 집 앞에 철도 플러스 도로 플러스 비행기까지. 게다가 이게 웬 떡이야. 조만간 부천 종합운동장 쪽이 천지개벽하면서 그야말로 교통의 종합운동장이 될 기세. 아, 그건 그거고 당장 이 마을엔 더 큰 이슈가 있었으니 도로 건설 절대 반대. 주민들이 장장 10년 넘게 도시락 싸들고 그렇게 반대를 외쳤건만 최근 부천시가 꽝 허가도장을 찍어주고야 말았다는 그 도로, 그 IC, 바로 광명서울고속도로 동부천 IC. 아하, 공교롭게도 이 마을 턱 밑에 생기네. 아파트 안전, 생태계 파괴, 혼잡도 가중. 이것들 다 제끼고 여전히 이 나라에선 1순위가 개발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 씁쓸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. 실제로 애들이 이렇게 뛰어서 걸어서 그냥 이렇게 집까지 가더군요. 까치울 초 1km, 걸어서 15분. 애들 키우기 좋다더니 빈말이 아니었네. 이쪽에 이마트 24도 있고 음식점들 몇 개 있습니다. 국밥집도 있고요. 호프집도 몇 개 보이네요. 마을이 크니까 안에 편의점, 식당, 호프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. 이런 구성 참 괜찮죠? 또 바로 근처에 홈플러스가 10분 1.8km, 오정구 넘버원 상권 원종 중앙시장도 그 위에 떡하니 붙어있죠. 무엇보다 종합병원이 양쪽으로 두 개씩이나, 부천우리병원 10분 1.3km, 서남병원 12분 3.4km. 자, 이쯤 되면 살짝 불안해지죠? 고속도로다 GTX다 막 그냥 들어오는데 이 할배 동네 어떻게 막 뒤집어 까지는 거 아니야? 저도 그게 걱정이 돼서 국내산 AI의 자존심 네이버 크로바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. 재개발 진짜야? 바로 부천시청에 들어가 2030 부천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뜯어보기. 암만 눈 씻고 살펴봐도 없더군요. 하지만 당장 정비 예정 구역엔 빠져있다 한들 언제 뒤집어 까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동네긴 하죠. 관심 있는 분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장점은 상대적 저렴한 가격, 아늑한 분위기. 바로 한 걸음 옆이 서울인데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가격 나쁘지 않습니다. 리모델링 또는 1층 사업체 운영 같은 다양한 변주를 생각하신다면 권해드립니다. 이 마을 단점, 주차 대란, 비행기 소음, 편안하고 쾌적한 주차, 그건 처음부터 제끼시고요. 청력도 조금 둔감하신 분이 더 살기 좋겠습니다. 아, 앞에서 제가 주구장창 비교했던 요 아래 까치울 마을 안 볼 수가 없겠죠. 궁금하면 바로 이어서 이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!